날씨에 이 주변 분위기에 너무 이 좋아. 식탁에 차려진 이 하나하나 음식들 거기다 또 가서 우리 가서 직접 잡은 이 백합탕. 그러니까 저도 심씨하고 더불어서 지난 시간을 또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꺼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오늘이 정말이야 아주 언제 떠올랐나. 보름도의 맛을 느끼고 나니 보름도가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졌다. 그래서 우린 마을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인조때 어떤 장군님이 사신으로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체류하게 되셨대. 여기 정착을 했구만. 15일간 이제 여기서 잠깐 이렇게 쉬시는데 그때 보름달을 여기서 보게 돼가지고 보름도라는 그 명칭을 쓰게 됐다고. 보름도라는 게 그러면 결국 모양새가 보름달 같이 생겨서 보름도라고. 보름달을 15일 동안 그러니까 체류하시면서 보신 거야. 보고 아 그래서 그냥 네, 그냥 그래서 보름도. 아 나는 이 섬 자체 모형이 보름. 동그랄지도 몰라요. 우리가 위에서 보면 동그랄지도 몰라. 신기한 게 어우 저 갯벌 사람. 어우 정말. 여기가 바다고. 이거는 저수지. 이건 저수지 아니야. 야 이런 데가 없는데. 없어.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보통 해안가는 그냥 어촌으로만 어촌으로만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는 논농사도 하고 또 바다도 또 여기서 있고. 또 그렇지 않아 채취하고 뭐 해가지고 여기 막아가지고 이거를 저수지로 쓰고 있는 보름도 뚝방길에 서면 한쪽엔 갯벌을 다른 한쪽엔 저수지가 펼쳐진 절경을 볼 수 있다. 아무튼 나무 봐라. 야. 어쩜 이렇게 수려하냐? 대단하네. 이게 저거지 않아? 은행나무 같은데. 은행나무. 그렇지. 이 은행나무에도 다 사연이 있다. 신놈나무가 해풍에 밀려와가지고 작을 때, 조그마할 때.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잡았구만, 결국. 그러면은 잘 자랐다면 이 설이 있어. 그러니까 은행나무 암컷은 없네. 그건 이북에 그냥. 있죠. 여기 이거 이 나무가 보물이야, 보물.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거기도 그것이 보물이래. 그러면 거기도 크기가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수령이 비슷할 거 같아. 야. 네, 정말 이건 보호해야 될 천연기념물이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도 안 되겠다. 나무 만져도 안 되겠다. 만지고 싶지만. 이거 이렇게만 해도 기운이 다 오는 거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난 네 개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상가족이로구나. 대령님. 통일이 돼야지 만나지. 맞아. 그렇지?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반가워라.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TV에서. 어머, 뭐 웬일이에요. 여기 좀 앉으세요. 여기 좀 보세요. 이리 좀 앉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아니, 웬일로 이렇게 또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이렇게 놀러 오셨구나. 저도 여기 사이, 좀 안으로 가 들어가서 저도 여기 앉을게요. 아이고. 근데 되게 고우시다. 아니, 방송에서부터 더 고우시고 이뻐.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굴도 더 최고. 그래서 고시 아니에요, 고와서. 근데 자매분 같아요. 맞아. 두 어르신은. 맞아요. 정말? 아니고. 제가 막. 어봐. 어떻게 자매분이 여기 한 동네 사시게 됐어요? 다, 저, 우도에서 제가 8살에 여기 나왔어요. 아, 예, 예. 그때 이제 내보낸 거죠, 전교에서. 그 어머니는 몇 살에 여기 나오셨어요? 16살이에요. 육에 나가지고선 몇 해 살다 나왔죠. 와. 그렇게 해서 다 내보내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근데 저희들이 이제 소망이 있다면 저기 아버지 거기다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산소를? 어디에, 거기 어디에요? 저기 우도. 남쪽으로 있는데. 우도? 나는 우도라는 얘기를 아까도 들었는데 어디쯤 있어요? 그게 여기서는? 여기서 저기 산이 올라가면 보여요. 빨리. 아 그럼 우도는 이북에 조금 가까운 거죠? 이북에 가까운. 이북에 가까우니까 거기 민통선하고 그렇게 해서 군인들 거기 못 가는 거죠. 거기는 뭐 출입을 못 하는구만. 전쟁 이후 보름도로 오게 된 김분예 할머니. 평생 이곳에서 살았지만
그곳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아버지 보고 싶을 땐 사진이라도 있으면 보는데 사진도 없으니까 내가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버지 모습이 그려지는 거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셨는데. 아버지의 고향 보름도에서 늘 아버지를 떠올리는 김분예 할머니. 너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저 동생들이래 내가 걱정이다 그랬었어요. 눈에 보이고 닿을 수 있지만 갈 수는 없는 고향 우도. 그리움을 뒤로하고 온 보름도에서 사남매를 키워내며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아빠, 난 잘 살았어. 이제는 포기할 법도 한데 할머니가 죽기 전에 꼭 고향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단다. 아버지 산소를 내가 죽으면 얘들이 가도 못 찾아. 못 찾아요. 손주들이 가도 못 찾아. 어머니가 가셔야지. 언니가 돌아가시기 가야. 전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이제 언니는 알지. 우리는 옛날에 저기서 생각이 몰라요. 어딘지 분간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 죽기 전에 손주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아르켜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찾아요. 그 그렇죠. 산소도 많아요. 그럴 거예요. 번지수도 모르고. 모르죠. 그러니까 그전에 그것도 없이 어머니 살아 있고 정신 있을 때 그냥 그림으로라도 요 길에 이렇게 가면 여기에 밭이 뭐 있었다 뭐가 그렇죠. 그 뭐 무슨 간판이 있겠어 뭐 아무것도 있어요, 없지만 아무것도 그래도 없죠. 뭔가 그래도 이렇게 흔적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 동생한테 뭐 그 앞서는 거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그럼 세월은 이렇게 변했어도 한번 이렇게 죽으려고 가야 되는데 네. 그거 이제 못 가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 아파. 그래도 하여튼 그 건강하게 명절 때 건강하게 그럼요. 지금까지도 잘 버티셨으니까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건강하고 살고 계세요. 좋은 날이 오겠죠. 그죠? 건강하시고요. 네, 네. 이제 좋은 프로그램 아이고, 많이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보름도의 바람들이 멀리 멀리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본다.